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 한국 국회를 찾아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인권 제약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이날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를 인권 개선을 어렵게 하는 해로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나흘째인 18일 한국 국회에서 국회 인권포럼과 아시아 인권의원연맹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자유와 관련된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마지막 방안이라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취합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와 관련해 준비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기간 중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가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제재와 관련해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담보하는 주된 책임은 여전히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내린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해로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재의 우려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응에 취한 조치들이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생계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집중된다며 북한이 광범위한 인권 의무를 감안해 국경 봉쇄 등의 조치들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또 국제 지원을 받는 북한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재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인권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당국은 자료를 제공하고 유엔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취약한 계층에 접근해 필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안건 가운데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또 공화당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100명인 상원에선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오투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이 지지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이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매월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총 8명이 법안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는데 초당적 내용이어서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오투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도 지난해 말 지지 의원 2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서명 의원은 5명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투원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원비어 법안인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더 많습니다.
반면 전체 435명인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지의원 수가 34명에 달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은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 단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마저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성향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추가 지지 의원들을 늘렸지만 올해 들어선 추가 지지 의원이 단 한 명뿐으로 지지세가 급감했습니다. 또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해 초 재상정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촉진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현재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1968년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계류 중인데 의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의 진전이 불투명합니다.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한 건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처리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령 괌의 국토안보당국은 최근 미군이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넉 대를 괌기지에 전진 배치한 데 대해 괌에 대한 미군의 방어력과 준비태세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16일 이번 전략폭격기 전진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BOA 질문에 미국 국방부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며 괌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앞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지난 9일 북한이 최근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연방 지역군 당국과 함께 북한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빈틈없는 민관 비상계획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앞서 지난 15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H 넉 대와 220여 명의 병력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과 역량 개선 움직임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4대 전략적 노선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단체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17일 화상으로 개최한 북한 미사일 관련 토론회에서 권용수 전 한국 국방대 교수는 지난 2015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4대 전략 노선 중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 노선에 따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전 교수는 또 전술 개발을 위한 훈련 강화와 부대 확대에 필요한 무기 생산 개발이 전법 다병종 강군화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시험하고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또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움직임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첨단 기술인 앰플화 액체 연료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 미사일 기술에 큰 진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 북한이 이같이 빠른 미사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 5척이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의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입니다. 북한 선박 금진강호의 위치 정보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의 안쪽 부두에서 확인됩니다. 룽커우항 인근 바다에도 민흥과 금성, 태평, 고산호 등 북한 선박 4척이 입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물선인 이 선박들은 적재함에 광물이나 곡류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을 운송할 때도 통상 이들 벌크 화물선을 이용했었는데 이곳이 주로 광물을 취급하는 항구라는 점에서 북한 선박들이 룬커우항에 일제히 나타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선박들이 룬커우항에서 비료 등을 선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으로는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 5척 중 2척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현재 룬커우항에 머물고 있는 태평호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으며 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됐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는 고산호가 같은 의혹을 받았는데 2020년 6월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석탄을 다른 선박에게 넘기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부과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위반이라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즉 미국 정부에 의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고산호와 거래를 하거나 연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생션, 즉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인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제재 선박을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또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국의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4명 중 1명은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답변 비율이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와 교육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72,5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1.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25%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다수지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2019년 19.4%에서 2020년 24.2%, 지난해 25%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통일 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 정치제도의 차이 등의 이유로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고 답한 학생 비율도 27.1%로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30.2%,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48.8%로 나타나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